김일성이 그랬거든. 아, 진짜요? 할 줄 아는 게,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리에서 상당히 이 사람은 이게 그런데 쌤이라고 좀 인자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김일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코소가 아니라 그 작은 잔정에 눈물겨운 이런 감동을 받거든요. 이미지 쇄신을 한 거죠. 김일성 정치에서 김정일로 넘어가고 중앙당에서 이순 진짜 그 역사적 사실 얘기가 뭐냐면 김일성이 일단 죽고 3년 있다가 정일이가 딱 그 비서 됐잖아요. 김일성이가 책임 비서를 할 때는 중앙당 그 중성동에 있는 중앙당 청사에 가면 저희 사돈이 그 중앙당에 있었거든요. 이게 딱 가면 정문에 딱 들어가면 이제 보초병들이 딱 받들어 총 딱 경례를 하고 간부들이요 딱 출근을 하면 김일성을 정문에서 기다려 가지고 김일성과 같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. 김정일이가 조직 비서를 하면서 이게 그 체계와 완전히 습관화된 어떤 생활 패턴이에요. 딱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3년 옛날 풍습대로 3년 동안 김정일이가 자기 조직비서로 그대로 있는다 해가지고 총비서 안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것도 본인이 어떤 체면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에 파워가 없고 목소리가 별집에 오줌 싸는 목소리 나니까 일부러 뒤에 숨은 가면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. 그 한정남 선생님의 말은 우리가 예전에 그 조상들은 부모님이 죽으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예, 그걸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따서 나는 이제 3년 동안 총비서는 안 하고 조직비서를 하겠다 해서 했던 거고, 근데 봐요. 3년 딱 지나서 총비서 추대를 했습니다. 추대는 개뿔, 제가 뭐 원래 다 해쳐먹던 거, 그래서 한 거죠. 근데 이게 정서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강제를 해도 이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래도 이게 좀 심성으로 좀 우러나오고 이래야 되는데, 김정일이 딱 총비서 되고 첫 출근을 할 때 일이 난 거예요. 자, 당중앙위원회 총사 딱 들어가야 되는데, 김정일이가 그래도 총비서 딱 추대를 하고 저녁에 뭐 축하위원회 하고 이제 아침 출근 딱 했어.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야. 예전에 김일성이 총비서 할 땐 어땠다고요?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같이 마주하고 아침 진짜 모닝 인사하고 그리고 집무실로 향해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라. 그러니까 이 지가 혼자서 딱 차 타고 왔는데 마중 나온 놈은 한 명도 없고 보초병만 딱 그저 받들어 총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지가 덧진 한 거지. 그래서 차 타고 휙 집무실로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걷기 운동도 할 겸 아침에는 정문에서 간부들이 이게 고령이 됐을 때도 양쪽에 부축해서 간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들어가던 그 패턴이 완전히 김정일 대에서는 깨진 거예요. 김정일이가 김일성 때 그 간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. 그게 김정은도 이 3대 이 그 수령 독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죽인 놈이 김정은이잖아요. 사실 그 난 통계 보고 나 깜짝 놀랐어. 아니 이제는 그 집권한 지 뭐 10년 조금 넘었는데 간부를 제일 많이 숙청을 한 게 김정은입니다. 근데 김정일이는 김정일이도 뭐 심하사유 아카데미 사건이요 뭐 우리 육군단 사건이라는 사건 민생당 사건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쳐냈습니까? 근데 김정일이 그 간부들과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게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요.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? 간부들이 왜 내가 총비서인데 이 자식들은 안 나오지 이거예요. 아니 마주만 서서 이게 눈빛만 잘못 맞추면 아예 왕총 잘못되거나 자촌되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댄스를 보면 피하는 눈치였대요. 아, 그 얘긴 제가 들었습니다. 예, 성격이 워낙에 이 사람이 좀 다혈질 같은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항장렬 선생님도 그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, 그 정일이가 난 공부를 그렇게 안 했대요. 자기는 쪼가면 막수 내린주의 그 서조를 7번이라고 읽었다고 간부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하고 눈 마주치는 순간 입을 딱 담은대요. 아니 개별 교수가 항장렬 선생님이잖아요. 그렇게 읽어보라고 했는데도 계속 바깥에 싸다니고 여자 보러 다니고 뭐 예술 촬영소 가서 놀아다니고 그랬대. 근데 그 항장님 선생님도 인정하는 게 이 순발력이 엄청 빠르다니 막. 아 정일이의 순발력. 그럼 어떤 순발력일까? 여자를 꼬시는 순발력인가요?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딱 이제 하나를 보고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이제 그 내집는 그러니까 이게 분석력이라 그러죠 우리는. 그러니까 눈치가 백단이구나. 아, 맞죠.
예, 계모하고 살면서 정말 이게 그 김정일이가 조금 찌그라졌다는 거는 찌그라진 것은 그 함장렬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엄마를 너무 일찍이 잃고 그럴 때부터는 이게 누가 그 통제를 김일성에는 계속 뭐 업무를 본다면 뭐 나가서 살고 김성일하고 이제 뭐 살고 이렇게 하다라니까 김정일이를 유년 시절에 너무 방치를 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어릴 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하고,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, 이게 꽃피 풀어지면 망하지죠. 통제 불능에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고능한은 아닌 걸로. 네. 그 혹시 그러면 아까 그 앞쪽으로 돌아와서 미림대학교 막 왔을 때 조금 좀 인상 깊었던 김정일의 키라던가 뭐 풍기는 그 품이라던가 옷차림이라던가 좀 눈에 확 띄었던 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전 그게 궁금하네요. 내가 한 1.5 그러니까 한 저짝 옆에 친구하고 악수를 하면서 봤는데 키는 내가 67이거든요. 네. 이제 그 인민군대 군화가 보면은 4cm입니다. 김정일이는 내보다 조금 낮아 보였어요. 근데 키가 63이랍니다. 네. 63인데 키 높이 구두를 항상 신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비슷한 키였고요.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이제 미림대학에 이게 쭉 정문을 통과해서 보면 이게 오른쪽이 운동장이고 왼쪽이 우리 지휘부입니다. 거기 작전대고 뭐 다 있거든요. 여기는 이게 높은 계단에 있습니다. 네. 계단의 길이가 거의 한 뭐 8, 90m 그렇게 길거든요. 높거든요. 높네요. 네, 높아요.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간부들이 이게 막 이게 두 계단씩 이게 가거든요. 아니까 굽하다 이런 감을 느꼈어. 아니 조금 간부들은 우리 뭐 학장이라든가 뭐 부학장이라든가 정치부장 같은 거는 올라가는 것도 지금 한단 하면서 지금 폼 잡고 올라가잖아. 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. 근데 품이 없어. 이게 있지, 우리 그 병사들 뛰듯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. 동네 양아치 수준이에요. 아, 누가 봤는데 슬리퍼 끌고 다니고 막 미친 개처럼 이렇게 다녔다고. 걸음걸이도 엄청 빠르고요. 이게 다니는 게. 네.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을 하는 거, 우리가 이제 네. 사이버 교육을 하는데, 행사 부장이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뒤에서 와서 그 장관님께서 이제 왔을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. 너희가 하던 걸 해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컴포트를 하고 하면 뒤에서 뭐라 그러면서 야,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뭐 학장 보고 야, 그 뭐 썰은 애들 뭐 힘들어 안 해? 우리는 러시아, 그러니까 전 소련 그 아카데미 군사대학에서 25명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처음에 배워줬거든요, 사이버를. 그래서 그 소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소련의 대학 과정은 몇 년에 제낄 수 있어? 몇 년에 따라먹을 수 있냐? 그러니까 그때 4년으로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의 5년 교육 과정안을 4년으로 땡겨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1년 더 땡긴 거예요. 그때 3년이라? 와가지고 야 3년에 무조건 떼라. 뭐 까라면 까잖아요, 북한은.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교육 다 편지가 달라진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이게 좀 잽싸다는 그 우리끼리는 좀 쎄더래. 맞습니다. 네. 쎄더래 말방기죠. 그렇죠. 그런 성격이에요. 그렇죠. 엄청 급해. 그 어떤 탁구 경기 하러 어디 평양 어디 체육관인가 왔더래요. 아주 젊은 시절인데 슬리퍼 끌고 미친 듯이 다니는데 미친놈 같더라면서 누가 그렇게 딱 평가해서 아 김정일이는 되게 저돌적이고 품위가 없고 성격이 되게 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. 예.